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14번째 시간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114번째. 114죠? 뭐지 114는? 느낌이 오시잖아요. 114 뭐예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아 전화번호. 전화번호 물어볼 때 114 아니겠습니까? 모르면 이분께 여쭤봐야 됩니다. 잘 누가 더 붙인다. 네. 증시의 114. 묵직한 명석함.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우리 박석중 네? 팀장님. 자, 얼마 만에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한 다음에. 그때도 막 중국에 막 코로나 막. 그렇죠. 초기여서 네. 초기. 네. 아, 초기였죠. 시장은 그때는 코로나를 네. 뭉개고 올라오는 구간이었습니다. 아, 중국이 그때 태풍의 핵이었지 그때는. 네. 이 혼란의 시기를 네. 어떻게 뚫고 나갈 거냐. 네. 사실은 묵직한 명석함. 네. 박석중 이름 그대로 석중 아니겠습니까? 명석한데 묵직하기 진중하다.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뚫고 나가려고 했는데 아니, 알고 보니 그 이름 뜻이 그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 독자인데 네. 네? 시청자인데 나한테 2월 25일 오전 10시 57분에 패매가 온 거야. 네? 패친인가 봐. 내가 그대로 읽어줄게. 오늘 아침 말씀하신 박석중 연구위원 방송을 보고 2월 10일부터 들어간 중국 주식들의 현재 성적표입니다. 방송 시간에 말씀하신 바 너무 공감해서 계좌를 인증해드립니다. 그 얼마 플러스예요? 근데 여기 뭐 개인 건이가 보니까 6종목인데 플러스 14.08, 15.25, 52.02, 5.59, 1.68. 다 플러스예요? 네, 마이너스 하나도 없는데. 근데 뭘 사신 건데? 아유, 종목이 좀 한두 종, 아니, 그냥 할까? 근데 이것도 따라서 하시면 안 되니까. 하여튼 아, 내가 이걸 딱 보고 와, 방송이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이 기간이 네.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이 거의 폭망각이 나온 기간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내가 박석중이 오게 방송 전에 보여주고 도르는데 이때보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종목들이었어? 뭐 하는 종목들이었어요? 종목 이름이 좀 중국에 그러면. 그때 있잖아. 중국의 5G 관련주 뭐 이런 얘기 그때 했잖아. 이제 중국의 코로나 이후에 부양책의 방향성이 사블드는 인프라에 대한 걸 보고 있겠지만 대부분 신산업과 관련된 투자가 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가릴 수 있는 옥석을 좀 가려드렸던 거죠. 네. 근데 사실 뭐 오늘 뭐 이제 운이 좋았고 시기상 짧게 들어가시죠. 박 의원 뭐 자랑하려고 모신 건 아니고 그때 이제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 1차 중국에서의 충격이 있은 다음에 두 번째 충격이 한번 올 것이다.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충격이 이제 한국은 글로벌리 보면 한국이 뭐 메인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유럽을 경우에서 미국을 때려가지고 미국이 지금 하루에 7.몇% 빠지는 날도 있고 유가가 27불까지 가고 뭐 진짜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2차 충격이 훨씬 더 크게 왔단 말이에요. 네. 중국은 다 복귀하고 오히려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상태를 그때 거진 한 달 반, 두 달 전, 두 달 가까이 된 시점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고 두 번은 실수를 하지 말자고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박석중 팀장님의 이름 뜻풀이조차 이제 바뀌어야 된다. 섞어라 중국으로 박석중. 근데 너무 나간다. 제가 네. 그날 방송을 마치고 느꼈던 그림은 시장이랑 좀 반대되는 색깔을 말씀드렸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 분량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개별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만 이제 포커싱이 되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오히려 저는 그 앞에 부분에 관련한 부분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한 부분을 사스 사태와 비슷하게 두는 경우가 많은데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거고 2차 충격이 중국에서 중국 외로 확산되는 그림과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요가 아니라 공급의 충격이 있으면 이익 충격이 더 클 수 있으니 주가가 더블 형태의 더블 딥을 볼 거라는 건데 제 예상이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패닉셀링으로 인해서 시장은 이제 망연자실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개인투자분들이 오늘 제가 만나뵌 분이 있는데
역시 외국인은 이길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전자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한국의 개인 투자분들은 우리나라의 이 전형 관련한 이슈들이 소멸될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불안감이 낮아지면 주식이 올라올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이 생각이 합리적이냐?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죠. 외국인들은 코로나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하게 수요와 공급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처럼 대의존도가 높고 불확실성에 민감한 나라의 주식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건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염에 대한 이야기와 경기와 이익에 대한 훼손도를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과거의 경험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소장님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코로나라는 이런 큰 시나리오를 두고 제가 감히 예상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합리적으로 그 큰 틀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지금은 패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시장이 미친 듯이 파는 구간에서 그 공포를 이겨내고 주식을 사야 될 거고 또 반대로 시장이 아 이제 끝났어라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거기서 비중을 줄일 수 있으려면 과한 확신과 스터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저번에 이 방송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네. 더 이야기가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분들이 많아서 네. 오늘은 제가 이게 어저께 나온 자료거든요. 네. 포스트 코로나 포트폴리오라는 자료인데 코로나 이후의 포트폴리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 2막 1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인데 거기 관련한 내용을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우리 박석중 팀장님의 뷰를 네.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능하면 자료가 좀 많으니까요. 물론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으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뭐 설명은 해드릴 텐데 네. 가능하시면 화면과 함께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라는 말씀 좀 그리고 미리 이제 드립니다. 그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제 그 우리 게스트 분들이 가져오는 자료는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올려드리기도 하는데 네. 요즘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못 올리죠? 이거는 제가 나온 보고서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라서 줄 수 있어요? 네, 이거는 그러면 요 자료는 저희가 파일로 해서 네. 또 우리 앱에 자료실에다가 한번 넣어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석중 팀장님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포트폴리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관 투자자분들에게 드리는 PT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발간 자료를 가지고 온 거라서요. 아마 빠르게 해도 시간이 생각보다 길 수가 있어서요. 되게 응축적인 이야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가 나왔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가한테 가지도 못했겠네요. 지금 저것 때문에 컴콜이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국민연금이나 우정사업본보다 더 먼저 브리핑을 받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못 간다며. 네.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어찌됐건 저희가 최근 한두 달 동안 나름의 공부와 스터디와 데이터를 보면서 시장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니까요. 예. 이건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네. 이게 1990년 이후에 글로벌 이 주가 지수랑 이번에 중국이니까요. 있었던 궤적 내에서 개별국의 주식시장을 5% 이상 흔들었던 이 전염병 사례들을 저희가 쭉 그려놓은 거거든요. 사스, 신종플루, 그렇죠. 에볼라, 메르스. 네. 인도 패스트부터 시작돼서 있는데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저희는 세 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수많은 전염병들은 6에서 9개월의 소강이 아니라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저점은 3개월에 잡혔죠. 발생하고 3개월 이후에? 그렇죠. 왜냐하면 확진자가 신규로 늘어나는 건 이런 커브를 보이죠. 주가는 소멸되는 구간이 아니라 확진자가 꺾이는 그 순간 변곡점에서 역축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가는 3, 4개월의 저점을 보여서 6개월 내에 이전 저점을 돌파하는 모습 자체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경기인데 이건 차별화됐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국가가 어느 경제 순환 주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당시 글로벌 경기가 어땠냐 혹은 정책을 어떻게 대응했냐에 따라서 다르게 연출된 거죠. 네. 그러면 이번 전염 사태는 과거와 특별히 다른
어떤 위험함이나 확산력이나 혹은 치명적인 뭐가 있냐라고 보면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텍스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과거와 다른 특별함이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고 올라오는 장에서 다른 궤적과 커브를 보일 거라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전염 확산이 6에서 9개월이에요. 저는 비슷한 궤적을 따라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확산이 되는 과정이 전례 없는 그림이죠. 중국에서 시작해서 아시아,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확산된 전염병은 없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팬데믹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전염병이 시작했던 시기는 언제냐? 사실상 WHO에서는 12월 31일 이야기하고 있지만 1월이라고 놓고 가정을 하면 글로벌 주식시장이 역대 신고가입니다. 역사상의 신고가를 돌파한 구간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밸류의 부담을 갖고 시작되는 거죠. 그럼 뭐죠? 저점이 3-4개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험한 적 없는 변동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그리고 경기 회복이 중요한데 전염이 소강되면 경기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V자형 반등으로 돌아서요. 근데 이번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글로벌에서 가장 큰 소비의 주체인 미국이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우려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과거보다 GVC라고 이야기하죠. 글로벌 밸류체인을 보통 GVC라고 네.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밸류체인은 중국을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각자의 생산 우위를 활용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네. 그 중심에 중국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익이 부러지는 그림은 과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전염병이 아니라 일본의 대지진처럼 동일본 대지진처럼 공급체인에 대한 방향으로 기업의 이익이 더 큰 훼손을 갈 수 있는 그림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유사한 방향성이지만 커브의 기울기가 다를 수 있고 시장이 느끼는 패닉의 강도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이번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시장이 흔들릴 때는 지난 사례에서 30년에 가까운 사례에서 봤었던 학습효과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식을 언제 사고 무엇을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세 가지와 다른 점들에 더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네. 제가 이제 차트로 하나하나 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것도 저번에 보여드린 차트예요. 이 좌측이 글로벌 주가지수와 회색 이익입니다. 이익이 슬라이트하게 감익이 되는 구간에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게 작년 4분기와 올해 1월까지 있었던 그렇죠. 일이에요. 그래서 우측에 전 세계 미국 유로존 한국 신흥을 그려놨는데 네. 보시면 역대 경험한 적 없는 밸류의 부담을 찍은 상황에서 이걸 맞은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빠졌죠? 지난 5년의 평균 아래까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높은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는 주식시장의 환경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달라진 중국의 경제 영향입니다. 이제 나이브한 겪거운으로는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중국의 경제 규모와 1인당 소득은 4배가 10배가 늘었네. 아, 저 왼쪽이 회색이 네. 저게 그렇죠. 2000년이죠. 아. 그러니까 사스가 2002년에 일어났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어마어마할걸요. 10개의 중국이 새로 생긴 거예요. 아, 중국이 10개가 새로 생겼다. 그렇죠. 그 정도의 경제 규모가 늘어나서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딱 달라 보이네. 세계 경제 비중과 세계 경제 기여율의 네. 3분의 1이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생산과 공급 모두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됐고 네. 전염에 대한 강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중국인과 외국인의 중국의 출입국자예요. 이때랑 2000년 초반이랑은 확연한 다른 그림이 연출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복합적인 강점에 중국의 경제 영향도가 높아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슈가 됐던 글로벌로의 확산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네. 이 좌측 차트가 되게 재밌는데 요 그림이요. 중국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그림이고요. 이걸 받아서 지금 중국 외 확진자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림이죠. 아, 지금 왼쪽에 회색 그래프는 회색 줄은 중국의 중국 확진자. 확진자. 신규 확진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가 쭉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지금은 하루 19명 나옵니다. 중국이. 이 숫자를 못 믿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커브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14억 인구에서 하루 19명이 신규 확진자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딱 그만큼의 레벨대로 지금 이탈리아나 이 나머지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확진자가 늘어나는 2차 확진
확산 구간이 나타나는 거죠. 네네. 근데 이 가운데 차트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인구 만 명당 감염자 비율이에요. 네. 감염자 비율인데 지금 한국과 이탈리아가 중국보다 더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게 일본과 미국과 나머지 유럽의 나라들이겠죠. 네. 근데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미국이에요. 미국. 네. 근데 여기는 사적인 의견입니다. 미국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과 일본을 아주 의미 있게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왜냐하면 의료 시스템으로 본다면 미국은 한국처럼 확진자를 관리해서 격리시키거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거의 후진국의 나라죠. 의료 분야에서 보면. 맞아요. 그래서 한국처럼 못 가는 겁니다. 그럼 일본은 왜? 일본은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염병을 뭐로 여기죠? 이번 전염병을 그냥 독감으로 여기는 겁니다. 정부에서 마스크 하지 말라 그러죠. 일본이요? 일본은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베 총리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정치적 이야기는 이런 데 나와서 참 조심스럽지만 네. 코로나의 감염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지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모든 정권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상태에서 자연치유되는 그림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의 언론과 민간과 지식인층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비교를 하는 것들이 일부 신문이 아니라 CNN 같은 데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어떠한 방향성을 보일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묻고 넘어가는데 네. 지금은 대선 시즌에 임박해 있고 지금 공화당이 반대로 이야기하는 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네. 이 코로나 관련한 부분에서 정치적인 오히려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명분을 갖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격이 심한 거잖아요. 재정도 우리가 필요한 거 해줄 거라고 지금 계속 뻗팅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다음 주가 시장이 또 한 번의 충격을 겪을 수 있는 변수가 뭐냐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미국의 정부 단체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지금 미국에서 진단키트를 통해서 진단을 받았던 사람은 맥스로 2만 명이고요. 짧게 잡으면 6천 명 정도예요. 그것도 최근에 많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네. 최근에.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 200만 개가 공급되고요. 진단키트가? 네. 미국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400만 개에서 750만 개의 진단키트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확진자 어마어마하게 나오겠네. 확진자가 급등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네. 겁니다. 그거 왜 뭐죠? 확진자 많은 거 왜 확인하려고 그러죠? 이미 퍼져 있을 텐데. 확진자는 그래도 숫자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진단을 못 받는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 민간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국인들이나 유럽인들은 자체적인 계절성 독감이 아니라 동양에서 불어온 이런 전염병에 대한 막연한 우려 심리가 한국보다는 훨씬 더 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인 확산 속도에 대한 그림에서 글로벌 언론들, 한국에서의 액션이나 중국에서의 액션과 비교해서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의료 시스템적인 분위기에서 환멸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걸 늘릴 수밖에 없는데 다음 주부터 미국이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런 가정을 해보냐면 코로나가 이렇게 정점을 찍고 중국과 한국처럼 소강상태에 정확하게 들어서서 사회적인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는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초기 확산, 감염 확산, 그리고 뭐가 이러면 정부의 제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확산 속도가 줄어들는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죠. 정부의 적극적인 대비 들어가면 코로나19법 같은 거 우리 만들어버리잖아. 그렇죠. 이번 주, 다음 주에 미국의 확진자가 정말 진단키트가 미국 정부의 발표대로 저렇게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확진자가 늘어나고 시장은 공포감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고요. 네.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지방정부의 정치적인 활동이거나 중앙정부의 제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미국의 세계주가 비상사태죠. 네, 워싱턴 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지거나 불안심리가 커질 수 있겠죠. 근데 네. 저는 이게
정점으로 가는 하나의 가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 당연히 위축되겠죠. 그러면 경제와 이익추정치 하락은 중국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죠?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익에 혹은 소비에서 차지하는 기여율이 중국보다 훨씬 높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충격에 대한 그림은 조금 더 가중될 수 있는 공간이 미국 때문에 나타나는데 저는 이거를 반대로 본다면 좋아지는 가정과 정점으로 가는 가정에서 한국과 중국이 다 겪었던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우에 대해서는 저는 그 어느 누구보다 베어리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구간의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제가 뒷부분에 주식 전략을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을 좋게 보는 역발상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동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경제는 어떻게 되냐. 여기 심플하죠. 파란색 선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관들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컨센서스화 시킨 겁니다. 예. 중지예요.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그리고 경기 서프라이즈 수는 지금 쉬는 것도 빠졌는데 이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어떤 지표냐면 시장 예상보다 실제 지표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미국은 선진은 아직 안 부러졌어요. 근데 4월부터 나오는 3월 데이터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일본의 생산활동이 지금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충격은 3월이 아니라 4월로 갈수록 더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공급에 대한 이야기인데 좌측 그림을 보시면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제조업 좀 한다고 방구 끼는 나라들의 산업생산 총액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2002년에 중국이 여기 있습니다. 네. 2020년에 중국이 이제 여기 있죠. 그럼 뭘 봐야 되죠? 중국이 생산액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게 가운데 그림 보시는 것처럼 2012년 이후에는 대부분이 IT 캐펙스, 설비 투자가 늘어나서 IT 산업 중심에서 중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심에 선 거죠.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50%, 스마트폰 생산의 50%인데 중국 공장이 한 달에 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가 아까 IT 산업의 GVC 밸류체인을 말씀드렸는데 딱 요 한 장으로 쉽게 설명 아 여기 없구나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핸드폰 잠깐 빌리겠습니다. 네. 이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이폰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네. 아이폰의 설계는 미국의 이 미국에서 설계를 하죠. 캘리포니아에서. 네. 그걸 누가 생산합니까? 팍스콘이. 네. 대만의 팍스콘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생산 코스트의 90%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는 한국, 일본, 대만에서 가지고 오죠. 지금 다 전염병과 관련한 부분의 생산 차질이 있는 애들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익 추정치 하향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단기 훼손 그리고 EQ 복원의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 하향이 있었냐? 아, 없었어요. 차트를 한번 보실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 추정의 하향이 본격화될 텐데 가운데 차트를 어떻게 첫 번째 좌측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를 말씀드리면 S&P 500이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의 이익 추정치가 변하는 거예요. 네. 3개월 전, 한 달 전 현재인데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추정치가 요 동그라미 신지가 현 구간이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중국 애들은요. GDP 성장률이 1분기에 0%, 2%를 이야기하는데 이익 추정치 까졌어요? 안 까졌어요? 안 까졌어요. 왜요? 중국 애널리스트가 출근 안 한대요. 자가격리돼 있거나 재택근무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실제로 그럴 수 있지. 네. 그래서 이익 추정치 반영이 원래부터도 늦은 낮았는데 네. 이게 더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 중국은 이익 추정이 까지면 밸류 부담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인 이익 추정의 하향은 진행도 안 된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요 네모 박스로 이익이 3개월 동안 어떻게 변하냐인데 경기에 민감한 업종만 빠졌어요. 경기 소비재 그다음에 그렇죠. 왜냐하면 소재. 수요가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뭘 봐야 된다? IT와 같은 성장주의 이익도 빠져야 되는 구간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불확실성한 이슈들이 남아있어요. 야 그러면 주식 팔고 이제 손가락 빨아야 되겠네. 나 주식 샀는데 어떻게? 결론 이거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요. 이런 우려의 반대편에 서서 기회를 찾아야 돼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가 될 텐데 제가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에 지금은 우려스럽게 보는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훨씬 더 무게감이 실릴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2차 충격을 보자고 했을 때 시장이 올라오니까 그 생각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왜 시장을 삐뚤게 보고 있는지 네. 이막일장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요 차트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이거 필기를 하면서 듣고 하고 싶은데 네. 편집에서 이런 기능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네. 가운데에 있는 그림이 S&P 500이에요. 여기 좀 키워야 되겠군요. 네. 네. 그리고 밑에는 빅스입니다. 변동성 지수예요. 네. 주가가 하락하면 올라가는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포지수라고도 네. 하죠. 네. 저는 두 가지의 충격으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 1차적인 충격은 네. 전염이 확산되는 충격이에요. 그게 중국에서 글로벌로 넘어가는 그림이죠. 네. 그리고 2차 충격은 경기에 대한 충격과 마지막에 이익추정 하향에 대한 그림의 두 단계의 과정을 두 단계 내에서 또 겪게 됩니다. 그게 각 나라별로 겪습니까? 아니면 글로벌하게? 글로벌하게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밸류체인 내에서 움직이니까 미국이 네. 나쁜데 중국이 어떻게 좋을 수 있고 한국이 수출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내에서 보면 자 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미국은 지금 글로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1차 충격에서 중국의 전염병이 글로벌로 가는데 하필이면 가장 민감한 미국으로의 확산 과정에 있는 구간에서 네. 경기 충격이 서로 상충해서 오버랩된 거죠. 그럼 뭐죠? 시장이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패닉 셀링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 충격은 미국 소비 때문에 더 심화될 거고 이익 추정은 하향된다며가 제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주가를 방어하는 동인이에요. 그게 뭐죠? 정책이에요. 저는 페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쓸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수단이 나머지 선진과 신흥국의 통화 정책의 여력과 명분을 확보해 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중국도 부양책을 4월에 전인대에서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림이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만 지지를 할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한국과 중국과 같이 먼저 이 전염을 겪었던 나라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죠? 정상화되는 과정의 구간을 시장이 확인하고 패닉 셀링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장 이성을 찾는 구간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래와 위가 혼재하는 구간이죠. 이걸 아래랑 위는 뭐예요? 시장을 밑으로 내리는 요인은 글로벌로의 전염과 경기가 위축되는 그림이죠. 네네네. 그리고 밑을 받치는 그림은 정책들?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거를 흘려듣지 마세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부터 2020년 1월까지요. 정책을 이긴 펀더멘탈은 단 한 차례가 없습니다. 있나요? 없어요. 통화정책을 페드를 이긴 주가가 있나요? 없단 말이죠. 제가 말하는 건 통화정책의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그림은 주가를 끌어올리지는 못하나 주가의 하방을 완화하기에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드는 그만한 수단이 있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말이 샜는데 그러면 아래와 위가 서로 부딪히겠죠. 네. 저희는 이거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 장세로 보고 있어요. 그럼 주가는 언제 사야 되냐? 주식을 언제 사야 되냐? 주식은요 본격적으로 이익 추정이 하향되는 구간에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1Q의 골이 얼마일지는 산업별로 다르겠지만 2Q의 복원력이 생각보다 큰 기업 1분기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큰 기업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과거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공통적으로 났던 그림은 복원력이 높은 애들이 훨씬 더 가격 매력뿐만 아니라 주가의 반등에서 높은 가격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회사 PB팀장님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올해 3월 저는 다음 주를 주식 사는 구간이라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다음 주요? 네. 그냥 저 개인적입니다. 선별해서 네. 사야 되는 구간. 네네네. 네, 네. 올 3월 중순 혹은 하반기 4월 초에 주식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YTD 수익률 1년 농사를 가늠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3월 하순부터 4월 초? 네. 그때 어떻게 어떤 걸 사느냐에 따라? 어떤 걸 사고 어떤 자산을. 근데 뭐 제 생각이 틀릴 수가 있겠죠. 네. 그때 오히려 반대 포지션에서 주식에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제가 보는 생각은 그때쯤 되면 선별적으로 자산을 보자라는 겁니다. 예전처럼 인덱스가 다 올라오고 경제가 다 올라오는 그림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를 오늘 드릴 텐데 자, 첫 번째로 그 말씀은 혹시 3월 말에서 4월 초쯤이 가장 전체적으로 주식이 좀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틀리는 거 안 두려워하는 거 아시죠? 저는 다음 주 맞으면 네. 2분기 이익이 살아있는 애들을 사자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미국이 얼마만큼 확진자가 늘어나고 진단키트가 늘어날지, 그래서 시장이 어떤 대응을 할지, 트럼프가 어떤 대응을 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미국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대한민국의 이익 추정치 하향은 3, 4, 1, 2월 거를 반영도 안 했다고 데이터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주식을 사자라는 이야기가 전염자 하나로만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 결론은 저는 다음 주부터 시장을 이제 몰빵해서 사서 이제부터 바닥이라고 시장을 먹자라는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네. 지금부터는 아주 선별된 자산을 봐야 되는데 네. 그게 글로벌과 한국 모두가 비슷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시장만 이야기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한국 시장만 이야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중국 시장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이 큰 그림 내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럼 첫 번째는 복원 가능하지 못하는 주가는 없다. 주가는 시차를 두고 돌아서는데 네. 못 돌아설 때가 시스템 리스크거든요. 근데 저는 시스템 리스크로 안 보고 있어요. 코로나를. 왜 그러냐면 팬데믹 공포는 맞지만 제일 왼쪽이 이제 사망률이죠. 네. 네. 지금 보시면 50대 이전까지는요. 계절성 독감보다 사망률이 낮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에 대한 논문이 제법 많거든요. 네. 신종 코로나 관련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나와 있는 논문이 적진 않지만 많진 않지만 근데 보면 소위 경증과 미세가 95%입니다. 큰 문제 없이 그래서 넘어가는. 실질적으로 중증 환자 비율이 되게 낮고 대부분 기저질환이나 네네네. 60, 70대 인구들에서 나타나는 계절성 동과과 유사한 그림인데 이 그림이 안 깨지려면 변형이 돼서 드러나는 그림이 아니라면 저는 한국과 중국과 같은 그림으로 글로벌도 안정이 되는 단계를 갈 거라고 보고 있는 네. 거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도 결국에는 이 사망률 자체가 마지막 구간에는 0.8% 지난주 기준으로 0.5%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전염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확산의 관점에서 팬데믹은 맞죠. 팬데믹이 모든 사람이란 뜻이라면서요. 전염에 대한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지 네. 치사나 사망률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면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것이다.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은 뭐냐면 신규 확진자 아까 제가 두 가지 커브를 같은 시계열에 한번 그려봤는데 중국은 1월 1일부터 그렸고 글로벌은 1월 20일부터 그렸어요. 저는 글로벌도 이 궤적을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점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결국은 미국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예요. 문제는 빠질 거다가 아니라 얼만큼 빠지느냐인데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EQ 복원이 빠릅니다. 기업 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요 우측 차트가 되게 재밌는 그림인데 네. 이번 전염 사태가 나타나고 이익 추정치가 얼만큼 빠졌냐는 거거든요. 당연히 1분기가 많이 빠졌죠. 2, 3, 4분기부터 내년도까지 증익에 대한 관점으로 오히려 전망치가 늘은 거예요, 이건. 내년도 1분기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건 1Q에서 2Q로 올라가는 관점의 변화를 흐트릴 만한 전염병도 아니고 경기도 저희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바로미터가 되는 중국과 한국의 역할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저는 페드를 믿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보시면 요 차트 조금 어려워요. 보통 네. 통화정책 이야기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재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네. 고점 대비 주가 조정폭을 파란색으로 그렸고요. 회색선이 그래서 주가가 조정 많이 받았을 구간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어떤 행동을 했냐는 거예요. 고점 대비 낙폭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으면 네. 시장이 주가가 안 좋으면 페드가 미국의 나선다? 중앙은행이 부양을 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통화정책을 확장을 했냐 안 했냐, 금리를 내렸냐 안 내렸냐. 근데 보통 보면 15%에서 30% 구간에 조정을 받았는데 네. 이 자료 하루 나오고 그 다음날 이만큼 빠져버렸으니까 미국은 지금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네. 이미 시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양적 완화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 야
그러면 미국의 중앙은행은 무슨 119 구조대도 아니고 어, 구원투수도 아니고 맨날 주가를 부양하려고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미국의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랑 페드의 또 하나의 역할론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가져가면서 경제와 금융시장의 시스템을 막는 요인이온 거죠.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가운데 그림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연금 주식 보유액과 소비 심리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사적연금, 우리나라로 치면 정확하진 않은데 퇴직연금의 주식 보유 잔액이에요. 그리고 회색선이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예요. 똑같네요. 미국은 네. 우리나라와 달라요. 개인의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많게는 30, 40% 육박하는 나라예요. 미국이? 네. 근데 네. 나스닥이 네. 15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까지 갔어요. 네. 그러면, 6배 올랐네. 네. 정프로님의 네. 주식 잔액이 6배가 늘어나면 소비 웰스 에펙트라고 그러죠. 네. 안 나올 수가 없는 나라죠. 반대로 네. 부동산과 나머지 금융자산이 급락했을 때 소비 위축이 코로나에 대한 본연의 소비 위축보다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 경제 중심의 미국의 현재 금융시장의 변동성에서 페드가 시장을 역행해서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움직이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적 완화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정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채권을 사들이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정책에 대한 그림이 생각보다 강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페드가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는 반드시 꼭 뭐 주가 지수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미국의 소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쵸? 금융시장 안정성, 실물 네. 경기에 대한 소비에 대한 영향까지 감안하면 네. 페드의 이러한 정책은 트럼프 때문에 주가만 부양하는 얼간이 정도로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네네. 그런 이 신문에서도 논설을 많이 봤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네. 두 번째는 중국인데 아 이걸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발 금융위기에 2012년까지 우리나라 차화정 주식이라는 게 네. 중국의 부양책 때문에 날아갔었던 향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재정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지출을 늘리는 게 있고 감세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출은 15%밖에 안 돼요. 지방정부의 지출이 85%거든요. 네. 이게 지방의 특별채를 발행해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럼 늘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안 그러냐면요. 첫 번째, 중국은 2008년 대비해서 2020년에 3차 산업의 투자와 아니, 전체 경제에 대한 개혁률이 너무 높아서요. 과거와 같은 금액을 투자해봤자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에 느끼는 타격이 아, 부양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2008년과 대비해서 과잉에 대한 생산 설비가 있고 재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양의 효과도 낮은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늘리려면 레버리지를 차입을 늘려야 되잖아요. 네. 계속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만 갖는 거죠. 그만큼의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숫자로 보면 중국의 연간 인프라 투자 금액이요. 네. 19조 정도 나옵니다. 19조 위안. 네, 거기다 180을 곱하시면 돼요. 근데 작년에 지방채를 저렇게 찍었거든요. 3조 위안 가까이를 찍었어요. 3조 위안이면 엄청 오, 옛날에 4조 위안 부양책 하면 뚝 뜨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3조 위안의 지방채를 찍어서 중국의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3% 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야기하는 10%까지 인프라를 늘리려면요. 네. 지방채를 얼마를 찍어야 될까요? 6조, 7조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 그래요. 그래서 중국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왜 지방채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중국은 정권교체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신문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국은 지도부 교대를 하는 1단 국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인프라 투자 계획이 15년, 20년짜리죠. 급할 때 3개월 미리 땡겨서 하는 거예요. 그게 사업성이 나오는 철도 프로젝트 중심인 거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보면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는 철도 투자 금액을 보면 알아요. 아, 중국이 지금 철도 투자, 뭐 인프라 투자 이런 걸 엄청 많이 합니까? 그걸 이제 지방채로 찍는 게 그거지. 네. 이게 경기를 끌어올려서 포스코를 사야 되는 동의는 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뭘 해야 되죠? 감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재정 지출하거나 아니면 감세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요 밑에 재정 수입이죠. 네. 감세를 해서 중앙정부가 맞는 증치세랑
개별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들인데 사스 때도 네. 인프라를 안 늘리고 감세를 했어요. 감세의 좋은 점은 뭐냐면 점을 찍고 갈 수 있어요. 무슨 거빌로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 이만큼 늘려서 니네 중에 얘가 좋아지라는 건데 네. 감세는 여행 산업에 세금 아, 타겟팅을 정확하게 보조금, 해서 네. 실물 경기로 느끼는 타급 효과에 대한 그림은 낮을 수 있지만 네네. 중국 정부가 하고 싶은 단기 위기를 극복하거나 금융 시스템 리스크나 안정적인 기업을 유지시키는 데는 감세 정책이 아, 훨씬 유리한 거죠. 원하는 것만 이렇게 딱딱 네. 집어서. 그래서 우측에 보면 중국은 인프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네. 감세와 신경제를 육성하는 게 핵심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나왔습니까? 지금 나올 것 같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4월에 양해? 전인 양해에서 그 그림을 훨씬 더 가속화시키겠죠.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 그거죠. 그래서 중국 주가 빠지면 중국은 부양책을 필 거고 그 부양책의 핵심은 감세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돈을 뿌울 거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5G 인프라 투자가 4배가 늘어나거든요. 2021년? 네. 이번에 5G 사야죠. 그래서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 거고 뭐 오늘은 조금 흔들리는 상황인데 어제 상한가 갔던 거예요. 대개는 이런 거 할 때 제일 경기 파급 효과가 큰 여러 사람 주머니에 돈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업을 재정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토목도 하고 대개는 이제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프라 그 IT 인프라로 경기를 살린다는 게 얼핏 잘 안 들어와서 예를 들면 기지국을 막 꽂고 다니면 그 기지국 꽂고 다니는 인력들에 대해 뭔가 일당이 주어지니까 되는 건가? 아니면 기지국 장비를 생산하는 공장을 더 많이 돌릴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수익이 더 가나? 어떤 의미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말을 하면 시간이 좀 걸려서 말을 안 했던 건데 왜냐하면 중국의 부양책 구도를 저희가 잘 봐야 되거든요. 네. 전 세계 성장 기여율의 3분의 1이에요. 중국이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중국이 안 된다고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중국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크게 보면 올드한 이코노미들을 줄이고 위로 가는 이코노미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양책의 구간에서도 이쪽 산업들의 육성책을 최대한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왕 레버리지를 가져가야 된다면 뉴 이코노미 기왕 그쵸? 할 거면 네. 쓴 사람이 크면 좋죠. 지금 뭘 하냐면 5G 투자를 하는 건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통신사가 하는 거잖아요. 통신사의 어떤 그런 재반 환경을 이 확대시켜줄 수 있는 트럼프가 싫어하는 돈들에 대한 투자들이 이어지는 것들이죠. 왜냐? 국유기업이잖아요. 차이나 모바일은. 국유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5G 투자를 적절히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는 그림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올드 이코노미는 대마마저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대마마저 살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 투자를 만들어주면서 이참에도 이게 이제 산업을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도화시키는 거고 네? 그 방향성의 그림은 안 놓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세는 전반적으로 중국이 3차 산업 육성으로 가기 위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건 중국만이 하는 특이점이 아니에요. 미국도 감세하는데 미국은 지금 기업 감세에서 민간 감세로 넘어가고 있는데 80년도 후반 중후반의 미국 그리고 90년도 초중반에 일본, 2000년도 초중반에 대한민국도 이걸 했어요. 왜냐하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네. 인당 소득이 높아지면 그런 국가들이 필히 뭘 했냐면 재정 적자를 늘려서 서비스업 육성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러한 의미의 감세 작업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선진국에서 뭐가 있었죠? 처음에는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부채가 늘어나죠? 그 그림은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그 궤적으로 가기 위해서 감세를 가고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최소한을 당겨서 오는 그림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중국도 정책 수단에 관련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제가 저번에 제 방송을 보고 와 너 왜 그렇게 말을 길게 했니? 라고 하면서 7만 정도 보셨더라고요. 오늘 오면서 봤는데 아 저는 이분들에게 되게 감사했어요. 아 유튜브에서? 네, 1시간 반 제 강의를 다 들으셨네. 물론 다 안 들으셔도 조회수는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오늘 좀 빨리 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그러면 이런 환경 내에서
어떤 것들이 돈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사야 되는 시점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감염자가 확산돼서 정책의 변화가 나오는 그림이 시장이 아 미국 빠져도 이런다 이러면서 패닉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구간 다음이 이익 추정이 본격적으로 낮아지는 네네네. 구간일 텐데 그때 선별적으로 주식을 사자라는 게 제 전략입니다. 네. 저희도 지금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럼 거기 내에서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뭘 가져가고 있냐. 첫 번째로 요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 L자형 그림? X축이 있고 네, Y축이 네, 있고 Y축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X축은 리턴으로 받고 수익으로 네. 잡고 Y축은 리스크로 잡읍시다. 네. 그러면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개념으로 생각하는 투자분들이 많아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는 요런 기대 수익률이 있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자산의 범주는 마이너스에 훨씬 더 많이 포진되어 있죠. 하이 리스크 쪽은? 네.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서 네. 하이 리스크의 기대 수익률은 네. 여기에 저희가 잡아보겠습니다. 네. 자산군들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중위험 중수익 안전자산에 대한 적절한 비중을 가져가는 게 포트폴리오 전략인데 네. 저는 이 구간에서는 중위험 중수익 뭐 지금 안정적으로 배당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고 100% 의견에 동의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건 극단의 배분 전략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극단의 배분 전략. 금과 채권 그리고 선별적인 위험 자산 주식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서로 맞아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를 낮춰야 주가가 부양되고 자산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고 금값 많이 올랐는데 저번에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금값 어떻게 되죠? 계속 올랐잖아요. 제가 보고 있는 건 수급이에요. 수급의 관점에서 주식과 채권에서 갈 데가 없어서 이탈한 자산들이 변동성 구간에서는 갈 자산이 한번 정해보세요. 있나요? 금은 유일하게 신고가를 못 간 그리고 본원 통화 대비해서는 아쉽지만 M2 대비해서는 엄청 큰 성장 상승 여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이라서 저는 금을 좋게 본다라고 기자님 그때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포지션을 이 단계는 가져가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요 이야기보다는 이제 국가에 대한 이야기랑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네. 가운데 그림이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올해 조정폭을 이야기하는 건데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왜냐하면 뭐 확진자가 많이 나온 나라가 주가가 좋았을 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부터는 인구 대비 작았던 요런 애들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 마지막 줄 텍스트 보면 전염에 대한 소강상태 진입이 정점을 확인한 국가 그로 인한 정책 대응이 여력이 있는데 그게 주식시장에서 먹히는 국가에서 돌아서는 산업의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한국은 뭐죠? 외국인이 볼 때 한국은 네. 반도체 주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좋네요. 단기적으로 미국보다 중국 일본보다 유럽보다 아세안을 좋게 보고 있는데 네. 그렇게 보셔서 아 제가 안 가져갔네요. 그 저는 한국을 B그룹에 놓고 있어요. B그룹? 네. A그룹은? A그룹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왜 미국을 거기다 넣어놨어? 미국은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네. 정고점의 밸류에이션까지는 못 간다고 봐요. 그러면 지수도 정고점까지 못 보는 거죠. 네. 정고점까지 못 보지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확정적인 이 기대 수익률에서는 나머지 국가보다 높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A그룹이 좋은 그룹입니까 혹시? 지금 상황에서 기대 수익률을 높이 잡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시점. 아, 미국과 중국? 네. A그룹, 네. B그룹이 한국? 네. 또? 유럽, 베트남. 저희는 아세안을 조금 좋게 보고 있어요. 유럽, 베트남. 네, 이런 애들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A그룹이 기대 수익이 좋은데 굳이 B그룹을 알아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A그룹과 사면 이거는 되지?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분들에게 95%의 일을 하는데 기관 투자분들은 자산을 배분하거나 포트폴리오 배분할 때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아, 날카로운 질문이었네. 네. 다 짚어냈습니다. 너무 날카로워서. 그게 날카로운 피난다. 이제 뭐 이제 돈 되는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네네네. 주가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라는 네. 건데 요걸 잘 읽으셔야 돼요. 국가 전략 2번
합리적 락바텀. 이게 애널리스트가 할 수 있는 가장 비겁한 이야기예요. 합리적 락바텀이요? 네. 왜냐? 일단 글을 어렵게 쓰고요. 락바텀이란 이야기는 절대 그 밑으로 안 간다. 네, 그 밑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네. 이럴 때는 합리적 형용 모순이네. 형용 모순. 네. 합리적 락바텀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네. 자, 네. 그거부터 제가 네? 성립되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아, 네. 이거 하신대요, 지금. 그거 네. 하신대.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 그 합리적 락바텀이라는 건 이 부분을 깰 수 있는데 이 깨지는 우연에서부터는 복원력에 대한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저항선 혹은 지지선의 역할을 같이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깨지면?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높이 잡았어요. 그걸 어떻게 잡았냐면 지난 이번은 자연재해랑 비슷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일시적이지만 자연재해나 전염병에서 최악으로 추정치가 빠졌던 구간 고점 대비가 한 7에서 10% 정도 빠졌어요. 많이 빠졌다고 가정하면 다 복원됐죠. 그 가정을 놓고 현재 이익에서 7%를 감익을 시켜버렸어요. 지금 이거 주가 얘기 아닙니다. 네. 이익 추정치의 감익이에요. 그렇죠. 감익 이익을 폭이에요. 7%를 감익을 시켜버리고 네. 밸류에이션의 최고점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주가는 계속 올랐잖아요. 5년의 평균치까지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S&P 500과 상해 종합, 코스피는 저희 전략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감히 말씀을 안 드리고요. S&P랑 상해 종합이 다 2,800 정도가 나와요. 지수의 레벨대가 지금 엄청 비슷하거든요. 지금 미국이 이제 더 낮아졌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2,800 정도가 만들어져요. 2,800 이하의 구간에서는 진입의 가능 영역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수는 그렇고 그러면 어차피 그렇다고 코스피 레버리지를 사실 투자분들보다는 뭘 살지를 보는 거잖아요. 네. 자, 여기서부터 네.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제 돈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집중하세요, 여러분. 저는 업종을 선별함에 있어서 세 가지 가치 기준을 저희 팀원들에게 강요했어요. 강요를 아, 합니다. 강요입니까? 네, 첫 번째가 뭐냐면 EQ가 V자형 반등으로 나오려면 세 가지 필요 충분 조건에 적어도 한두 가지는 맞춰야 된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확고한 진입 장벽이 있어야 된다. 진입 장벽. 그게 뭐냐? 시장 내에서 확고하게 기술이든 레퓨테이션이든 혹은 뭐 글로벌 체인에서의 관계이든지 간에 EQ의 V자형으로 돌 때 적어도 그 수요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진입장벽의 기술 혹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첫 번째 우선순위 대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 EQ가 수요가 깨지면 EQ의 이연 수요가 반드시 나오는 애드업되는 애들이 있다. 더해지는 애들이. 그런 산업이 뭔지를 가르자. 아, 1Q 그러니까 1분기 빠져도 2분기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잊어버려. 이런 쉽게 이야기하죠. 네. 이게 요 두 가지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좋아하는 기업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오늘 밥을 한 끼를 먹었어요. 그럼 내일 네 끼 다섯 끼 안 먹잖아요. 소비재는 이번 학기가 소멸되는 수요예요. 근데 자동차나 가전이나 핸드폰은 올해 1분기에 바꿔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 때 못 바꾸면 2분기는 아, 네. 바꿔야 되는 수요라는 거죠. 그런 수요의 차이예요. 그러면 확고한 진입장벽과 이연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IT예요. 왜 이걸 또 이 기반에서 말씀드리냐면 1분기 5G 투자를 안 하면 2분기 투자를 더 늘려야 돼요. 그리고 부양의 관점에서 이쪽 산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어날 거겠죠. 네.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 애들 중에서 지금 제일 저희가 좋게 보는 게 서버 그리고 5G 핸드셋의 밸류체인에 있는 애들 5G 인프라 주식들이에요. 이런 주식들은 2분기 애드업 되는 건데 문제는 중국의 생산 공장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빠른 복원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팍스콘은 다음 달에 100%까지 가동한다 그러잖아요. 네. 중국 애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데이터 하나 받고 애널리스트 컨콜을 들으면 이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그림이 있고 확고한 진입 장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제일 사고 싶은 주식 세 가지 소비재가 뭐냐면 도미노 피자, 스타벅스, LVMH, 루이비통이요. 네. 이런 기업들 좋아요. 지금요? 네. 야, 미국에서 스타벅스 확진자 나와서 주가 빠졌다는데 그러면 4, 5월부터 안정화되면 스타벅스 커피 안 먹을 거예요. 근데 뭐 1, 2월 달에 못 먹은 거 두 자식 뭐 몰아 먹지는 않는다고요. 그렇진 않겠죠. 근데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 생산과 소비는 다르다는 거예요. 생산은 수요를 보고 보수적으로 움직이는데 아주 빠르게 그 과정으로 돌아선다는 거죠. 근데
1분기 훼손됐던 이익보다 주가가 더 빠지는 구간이 나오면 저희가 경험한 적 없는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명품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좀 매력이 있다. 네. 우리가 살 수 있는. 왜냐하면 비싸서 저기 명품 애들은 중국 애들이 이거 걸렸고 홍콩 시위 하는데 되겠어. 그럼 이게 소멸되면 정상화 과정을 안 겪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애들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네, 말끔 죄송합니다. 네. 한 번에 받을게요. 예.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생태계가 좀 보여요. 변화된 생태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게 소비재인 거죠. 저희 집 근처만 보더라도 출근이 좀 빠르잖아요. 없던 집에서 집 앞에 마켓컬리, 쿠팡 막 이런 것들이 있죠. 맞아요. 첫 번째로 이길 배송, 당일 배송과 관련된 플랫폼의 투자는 다 적자 기업이에요. 이걸 또 누가 하고 있죠? 글로벌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업체가 또 있죠? 아마존. 아마존은 이걸 한다고 2년 동안 미친 듯이 돈을 썼어요. 이거는 누구만이 누릴 수 있는지 아세요? 프라임 회원만 누릴 수 있는 서비스예요. 이길 배송, 당일 배송 같은 것들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D2C. 도미노 피자 주가만 보세요. 피자에서 망했잖아요. 근데 테크를 피자에 토핑한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안 웃으시네. 아 저는 웃었습니다. 저 혼자 웃었어요. 역시. 저는 뭐 정프로 웃은 다음에 웃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뭐 인정해 주시죠. 웃음이 좀 이연됐어요 이분. 네. 그러면 웃긴 웃어 그래도. 정상 회복은 되죠. 웃긴 웃어 결국은. 도미노 피자 같은 거 보면 오프라인과 자기의 브랜드만 중요시한 피자에서 망했잖아요. 네. 디폴트 났잖아요. 네. 그죠? 근데 도미노는 역대 신고가를. 그건 뭐 잘해요? 아이고 뭐 주문이잖아. 온라인. B2C로 다 주문하게. 동인하는 배달의 민족에서 안 시켜 먹잖아요. 그렇지. 자신만의 플랫폼이잖아요. 왜 이게 위대하냐면 저는 이 기업들을 이번에 훨씬 더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D2C를 여기 방송에 와서만 세 번을 이야기할 텐데 그거 다른 기업도 다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는 매출을 늘리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첫 번째, 세일을 해야 돼요. 그럼 마진이 줄어들죠. 네.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신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기존 제품에 대해서 마진이 저기 깨질 수도 있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매장을 늘려야 돼요. 그럼 뭐죠? 매출액은 느는데 코스트 때문에 이익이 작살나죠. 네. 근데 이 D2C라는 플랫폼은요. 구축하고 나면 비용은 얼마 안 들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존 매장의 매출이 늘어나요. 스타벅스를 보세요. 스타벅스 앞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이런 말 시청자들 분들 중에 있을 것 같기는 좀 죄송한데 저희는 꼰대라고 하죠. 스타벅스의 D2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 주문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문해놓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날까요? 그 스타벅스에 대한 코인의 그 적립금이나 캐시들을 은행화 시키려는 걸 하고 있는 거고 나이키도 나이키 맞아요. 나이키 뭐예요? 나이키 이제 아마존에서 아마존 끊었잖아요. 나이키 자꾸 엄청 팔아요 요즘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회사 컴퓨터에 카카오톡 이렇게 배너 카카오톡 이렇게 외부 컴퓨터에는 이렇게 해놓는데 그 밑에 배너에 카카오톡 그 나이키가 뜨더라고요. 이거 대단한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나이키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면서 매출을 늘릴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공유 경제 그리고 중고 마켓들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 되는 거예요. 저는 테크와 푸드, 테크와 패션의 변화가 작년 나스닥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 기업들을 제일 좋게 보고 있는데 또 하나의 대표적인 회사가 루이비통의 LVMH랑 캐링 같은 회사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공부를 해보시면 알아요. 왜냐하면 전통 생태계를 다 깨버리는 거거든요. LVMH는 어떻게 할게요? LVMH 같은 경우는 얘들 이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LVMH라는 회사가 너무 재밌어요. 얘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얘는 뭐 헤네시도 만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프랑스 이런 데에 와이너리를 더 못 만들거든요. 포도 농장을. 얘들이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 오르고 캐시플로우가 계속 잡히는. 그러니까 LVMH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와 얘는 루이비통 가방을 파는 회사가 아니네. 그리고 가죽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돼 있는 회사인데 테크를 계속 입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변화에서 브랜드를 바꾸고 자신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뭘 팔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애들과 안 하는 애들의 차이를 잘 보세요. 루이비통도 뭐 온라인으로 뭐 사는 거 있어요? 그렇죠. 아. 그렇게 해보시면 알아요. 아, 구글에 디올 슈트라고 한글로 치면 안 나오고요. 네. 그냥 구글에 영어로 쳐보세요. 디올 슈트. 그럼 뭐로 연결되는 줄 아세요? 구글 디올의 D2C 플랫폼으로 넘어가요. 자, 우리 옛날이랑은 다르다는 거죠. 오마만 변화가 나타나고 네. 있는. 근데 지금 말이 새는데 이게 변화가 아닌데 하여튼 이런 변화된 생태계 재평가 가능한 애들을 좋게 보고 있는 세 가지 조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기본 근간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가 IT 퍼스트예요. 저는 테크 퍼스트라고 봅니다. 한국을 삼성전자는 좋게 볼 수 있는 동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게인 2016이 아니라 어게인 2012년의 관점. 왜 2012년이죠? 4G의 통신 인프라가 시작됐던 시점이죠. 그래서 SNS니 플랫폼이라는 이런 변화 생태계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그 전을 간과하는 거예요. 4G의 통신 기술이 변하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와 교체 주기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네. 그렇죠? 2020년에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여기 우측에 있는 AI, 자율주행, IoT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하드웨어의 레벨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구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애들을 좋게 보고 있는데 뭐 네. 단기적으로 AI, IoT 좋겠죠. 뭐 손자에게 물려주시, 자식에게 물려주식으로 저도 농담삼아 이야기합니다. 근데 손자한테 돈을 물려주려면 지금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물려주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뭘 사죠? 하드웨어 관련 주식들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하드웨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그때 말씀드렸던 제가 왜 중국 이야기했냐. 첫 번째 이게 좀 어려운데요. 네. 좌측에 구간별로 중국의 가동률이에요. 산업별. 모바일이나 PC 가동률이 4월 초까지 아주 빠르게 올라온다는 거죠. 기존 수준까지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이나 텔레콤이나 중국 애들은 4분기 투자를 급격하게 늘리고 네. 관련된 5G 인프라뿐만 아니라 핸드셋들의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글로벌인 누구냐? 그 다음 투자는 저는 애플이라고 봐요. 애플이요? 네. 또? 저는 애플 엄청 좋게 봅니다. 애플을 이 가격에서 다시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보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또 애플을 또 애플이야. 그렇죠? 우리나라 시가총액보다 큰 기업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삼성전자를 더 좋게 보고 있긴 한데 네. 애플이 대장주가 될 거라고 좀 봐요. 네. 그건 이제 기업에 대한 이야기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 애플은 왜 좋은 기업인가요? 5G 폰이 많이 팔릴 거야. 네. 그렇죠? 그리고 애플이 가지고 있는 미친 캐시를 활용해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수익도 늘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중국의 생산 공장이 저렇게 다 깨졌는데 아이폰, 5G 폰 늦어질 거야. 그렇죠? 그로 인해서 애플 생태계가 무너질 거야. 그렇게 안 될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중국의 5G 인프라 보급률만 보더라도 지금 아주 빠른 변화의 과정이거든요. 자, 요 차트 우측을 잘 보세요. 요게 네. 진짜 재밌는 차트예요. 네. 제가 그려놓고 재밌다 그러면 좀 죄송없는 거긴 하지만 스마트폰 생산업체 출하량입니다. 분기 출하량이에요. 네. 이게 보시면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4년의 주기를 보입니다. 근데 왜 이러냐면 2008년에 애플의 아이폰이 퍼스트 무버 어드밴테이지로 시장을 먹었어요. 네. 그리고 2012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4G의 통신 인프라가 교체됐죠. 네. 그 가운데서 이제 갤럭시가 드디어 빛을 봐서 4년 사이클이라고 만드죠. 2016년까지 이겼네. 글로벌 최대 네네네. 스마트폰 출하 업체가 돼요. 그리고 2016년부터는 중국 폰들이 이걸 다 먹어요. 왜 이럴까요? 이때부터는 기술의 진입 장벽이 없어진 거예요. 대동소이해진 거죠. 이때는 경쟁 요소가 기술이 아니라 가격이죠. 가격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길어지죠. 출하량은 역성장을 합니다. 4년 네. 동안요. 거의. 출하량은 역성장을 하고 가격은 빠져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제작해서는 15배 밸류에이션 못 받아요. 근데 2020년이 되면 제가 어게인 2012년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5G 통신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그에 맞는 인프라 투자와 하드웨어의 교체 주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기술의 명암이 드러나는 구간이죠. 그래서
똑같아요. 2012년과 2020년 똑같은 건 이때 애플의 4G폰이 부재였거든요. 2012년에. 1년 정도? 올해 하반기까지가 애플 4G폰이 잘하면 부재잖아요. 늦어져서. 적어도 1분기까지는 부재잖아요. 5G? 그렇죠. 5G폰이 부재죠. 거기다가 삼성은 안드로이드폰의 대장이잖아요. 안드로이드폰을 기본 세팅할 때 구글이 누구랑 할까? 삼성이랑 해요. 그래서 지하물이 하웨이, LG라도 삼성을 따라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삼성이 가지고 있는 폼팩터 기술들 있죠. 뭐 카메라든지 이런 거 빼놔서 폴더블과 같은 애들은 중국에서 금방 따라올 거예요. 하지만 이 1년 정도의 시간에서는 확고한 시장의 우위를 가질 수 있고 그게 뭐죠?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거죠. 폴더블이 과연 갤럭시 20보다 원가가 두 배나 높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진으로 보면 제가 그냥 본바로는 거의 4배 정도의 영업이익이라고 들었는데 그 구간이 만들어지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러면 삼성 애플만 좋은 게 아니라 그 폼팩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자기가 독과점으로 이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가를 후려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진을 보존시켜주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2019년 하반기부터 21년까지는 저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보다 우위에 있을 건데 심지어는 이때 반독점법에 대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가 진행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게 보고 있는 게 서버예요. 서버는 왜? 서버는 시장을 먼저 장악해야 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서버를 사용하는 애들, 팡과 배트의 애들인데 얘들이 지금도 서버가 쇼티지인 상황인데 얘들이 데이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공해서 어떤 산업을 영위해가고 클라우드의 서버의 공간을 확보해 주려면 BP가 안 나오더라도 선제적인 투자가 진행돼야 되는 구간인데 거기에 대한 니즈가 가장 큰 구간이 내년쯤에 진행되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투자는 급속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계속 뒤로 가는데 그럼 시작점 뭐냐? 자, 두 번째로 5G예요. 5G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4G는 투자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다. 처음엔 많이, 나중에는? 그렇죠. 주식은 언제 꺾이는 줄 아세요? 이 커브에다가 기울기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 기울기가 정점에서 이쪽으로 각도가 기울면 주가는 그때부터 안 됩니다. 주식은 그로스를 베이스로 만들어내는 선행지표죠. 네. 근데 5G는 커브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적게 나중에 갈수록 늘어나요? 그렇죠. 아, 4G 때랑 완전히 달라요? 여기 가운데 차트가 그거죠. 회색이 4G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파란색이 5G입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정부 때문에 그래요. 통신사의 비용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5G는 반의 반의 반쪽짜리 5G예요. 네. 3.5GHz라는 거예요. 여기 좌측에 있는 네. 요거는 안테나가 몇 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런 기지국에 16개 정도가 들어가요. 기지국 하나에? 네. 네. 근데 이거 가지고는요. 이 초저지형과 이 속도 가지고는 영하 정도 빠르게 다운받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 가지고 AI니 IoT니 이런 거 못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그죠? 그리고 28GHz를 만들 수 있는 통신칩도 아직까지 퀄컴도 다 못 만들어냈어요. 네. 근데 3.5GHz는 그런데 28GHz의 오리지널 5G가 되면요. 안테나가 몇 개 들어가야 되는 줄 아세요? 10 곱하기 10이에요. 100개가 들어가야 돼요. 기지국 하나에? 네. 그리고 지금 3.5GHz는 기존의 4G 기지국에다 옆에다 그냥 붙여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얘는 따로 만들어야 돼요. 심지어는 전파 훼손도 많아요. 투자 금액이 7배, 8배, 9배가 많은 거죠. 근데 왜 3.5GHz부터 했냐. 여러 가지 낭설이 있지만 제 생각엔 통신 변화 이후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플랫폼을 안 따라갔던 독일, 일본 이런 애들이 와 이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팡 주식을 더해보니까 독일보다 시가총액이 더 많네. 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5G 산업이 제조업 좀 한다고 방구 끼는 나라의 전략산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는 거죠. 누가 독일, 일본이요? 독일, 일본, 한국, 영국 경쟁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 지금. 그래서 한국은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일 먼저 했잖아요. 네. 미국보다 몇 시간 빠르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리지널 5G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3.5GHz의 반의 반의 반쪽짜리 5G가 먼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28기가짜리 하면 되겠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땅펌 나옵니까? 이 비용을 통신사가 뭘로 감당하냐고요.
통신사 애들 영업이익률 많아봤자 3% 8%에 글로벌 피어들 다 봐도 근데 정부가 보조금을 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익구조가 나오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뭐가 있냐. 그렇다고 지금 넷플릭스 안 쓰고 LG 플러스 들어가가지고 돈 내고 TV 안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돈이 그만큼 늘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인류가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단기간에. 근데 이 28기가일지를 누가 먼저 투자하는 줄 아세요? 일본이 먼저예요. 일본이요? 일본은, 아 올림픽?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왜 이렇게 날까? 그래서 일본이랑 미국이랑 한국이 28기가일지를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누구죠? 하웨이 진영이 아니에요. 삼성? 삼성 진영이에요. 전 세계에서 28기가일지짜리 이 5G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 수 있는 데가요? 하웨이 삼성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뭐 노키아 에릭슨이 만들 수 있다고 우기면 저도 할 말 없는데 글로벌리 테크를 본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읽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 관련한 부분에 그럼 5G 28기가일지 투자가 늘어날 때가 언제지? 그게 올해 하반기부터 수주가 나오는 거죠. 일본이 하는 이유는 올림픽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올림픽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선. 왜냐하면 일본 올림픽 때 IoT, AI 수소사회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럼 이미 했어야 되지 않아요? 올림픽. 그래서 지금 이제 수주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확장되는 그런 그림이 연출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삼성한테 수주가 갔죠. 그게 저는 미니멈 수주라는데 그 수주 금액도 세계 큽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에서 IT와 관련된 애들을 좋게 보니까 네. 5G 인프라와 관련된 글로벌 밸류체인들.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이건 누굴 비난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밀었어요. 아 포지 때 하웨이한테 수주를 준 애들이라서 얘들이 5G 차이나 수혜주야. 공부 안 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웨이는 포지 때는 모든 걸 이 수주를 받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은 안테나부터 증폭기까지 자기가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보다 10억 넘게 싼 거예요. 그걸 보고 밀었더니 5G들이 다 빠졌죠. 근데 지금 삼성체인과 혹은 하웨이에 곁다리를 넣어서 쿠션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죠? 주가가 다시 오르잖아요. 오늘 이 장에서도 일부 주식은 오르더만요. 5G? 네. 그래서 요런 주식들 그리고 서버와 관련된 우리나라 뭐 있죠? 반도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있어요? 반도체. 반도체. 네, 서버에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 GPU가 핵심인데 요런 애들이랑 그리고 3대 스마트폰 생산 업체 중에서 애플, 삼성의 밸류체인 애들은 1Q 까먹으면 2Q 올라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확고한 진입 장벽과 이연수의 두 가지의 관점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애들일 거고요. 경기 민감주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오늘 유가 작살났죠, 어제도. 아, 어제 작살났고 오늘 올라왔는데 주가 제일 많이 빠진 게 글로벌하게 경기 민감주예요. 이게 시크리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은행주도 있어요. 은행주에는 이 PBR에서 이 배당 수익률인데 이 지방은행들 대형은행들 왜안 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융을 보는 시각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저는 경기 민감주가 테크가 오르고 시장이 변화되는 구간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지만 동행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역발상 이야기를 할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자측에 중국의 성장률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V자형으로 EQ에 돌아오는 구간에서 수요는 돌아서고요. 네. 그리고 민감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철강화학 같은 소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수주를 주는 산업재가 있습니다. 근데 산업재부터 보면 여기가 2018년 요쯤이요. 무역 분쟁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무역 분쟁 이후에요. 거의 2, 3년 가까이 수주가 없어요. 역성장이에요. 산업재 쪽이? 네. 수주를 안 주죠. 네. 산업재라는 게 수주업이에요. 뭐 조선, 네. 뭐 기계, 항공기도 막 다 여기 들어가잖아요. 근데 실수요라는 건 있는 겁니다. 에틸렌의 수요 증가율이 항상 글로벌 경제 성장률과 아주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에틸렌? 네. 화학 제품을. 화학의 쌀, 뭐 그 산업의 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이런 것처럼 수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업이 여기 들어가겠죠. 우리나라는 산업재 이꼴 조선업이고 글로벌은 산업재 이꼴 건설기계 건설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다른데 한국을 보면 IMO 같은 것들 있죠. IMO라고 네.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배기가스 많이 나오는 그 선박들은 네. 못 들어오게끔 네. 교체를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좋은 기름을 쓰든가 혹은 그걸 바꾸든가 해야 되잖아요. 뭐 배기 저감 장치 같은 거 네, 그렇죠. 그걸 하든지 해야 돼서 그런 수주가 지금 계속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무역 분쟁도 1차 미봉이긴 하지만 미봉의 네. 단계 들어선 구간에서 코로나 관련 이슈들이 해소되기 시작하면 저는 이연된 수요들이 붙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유가 진짜 어려워요.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 유가 전망이 어렵단 말씀이시죠? 왜냐면 이거는 네. 수요 공급이에요. 아 우리 김프로님 전문이에요.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보고 있어요. 내년부터 주유소도 아마 경영하실 것 같다. 제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 20달러대 사갖고 60달러에 사시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체력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한두 달 한 생각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증산이요? 네. 저는 2, 3년의 푸틴의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유축 차트를 보시면 미국 셰일의 손익분기는 다 다릅니다. 근데 전체가 있어서 다 다른 건데 40불 조금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이프 사우디의 손익분기점이 20불 조금 넘죠. 그리고 러시아의 손익분기가 수량치마다 다 다른데 네. 보통 30불 중반에서 20불 중반 때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유가가 40불 밑으로 떨어지면 사우디가 체력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버틸만 하네요. 사우디는. 네. 그리고 미국이 이제 다 망하겠네. 러시아도 이렇게 배짱 못 부리겠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균형 재정을 봐야 돼요. 재정을 봐야 재정. 균형 재정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재정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 저거 팔아서 정부 재정을 메꾸니까. 그렇죠. 그래서 채굴 단가는 낮은데. 그러니까 사우디 전용기 씨 출연료의 원가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달에 이만큼 가져가 집이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 그러니까 석유의 수익, 석유의 수익이 재정 수익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최근 3년 동안 균형 재정을 위해서요 어마어마한 뼈를 깎았어요. 뭘로요? 플러스 났어 저게. 그렇죠. 뭐 어디서 딴 데서 벌었어 아니면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다이어트를 한 거죠. 와. 근데 무서운 애들이네. 이 상황에서 그게 가능했을까? 지금 CDS 프리미엄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러시아는 CDS 프리미엄도 100BP가 넘게 빠졌대요. 근데 지금 미국의 셰일 업체랑 사우디랑 붙으면 러시아도 죽겠죠. 근데 러시아가 가장 오래 버틸 수 있겠죠. 치킨 게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재정이 그래도 튼튼하니까 제일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 사우디는 이렇게 가면 베네수엘라 꼴이 날 수도 있고 이거는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제가 뭐 맞추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러시아가 긴 준비를 해왔다. 2년의 재정 흑자잖아요. 이 시국에 MMT를 논하는 이 시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가능성을 보면 유가 20불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30-40불 레인지에서 가면 되게 오래 갈 거다. 러시아가 오래 버티겠네. 오래 못 갈 거라고 봐요. 저는 사우디랑 미국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러시아의 목표는 러시아가 왜 무너졌죠? 구소련이? 미국이 장난쳐서 그런 거잖아. 그 장난의 방법론이 유가 사우디처럼 균형 재정에서 유가의 포지션이 엄청 늘려놓고 미국이 사우디랑 이거 해가지고 유가 부러뜨려서 구소련을 무너뜨려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반대의 일이 그냥 너무 엄모로니까 굉장한 상상력인데. 근데 나도 일견 타이밍은 그럴 만한 타이밍이야. 아, 사우디를 아니 미국의 타격을 주고 싶어하는 거지. 러시아가 셰일이 취약하니까요. 셰일의 디폴트 이야기 지금 셰일을 치니까 금리를 50bp 빵 내려버리잖아. 더 내린다는 거 아니야. 그 약한 고리를 본 거지. 근데 미국이 괴롭혔거든. 그 송유관 그 무슨 프로젝트야 그거. 그렇죠. 유럽 그거 그래 독일 보고 너 그거 사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푸틴이 본 거지. 아 나보다 더 약한 고리 저기 텍사스에 있는 저거 리그들이다. 저거 이거 있잖아. 왜냐면 응축돼서 겨우 몇 놈은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시추공 기술을 높인 애들이 살아있는 건데 레임덕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는 구간에서
트럼프를 공격하는 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이게 왜 합리적인 의혹 제기냐라고 생각했을 때 전 세계에서 미친 듯이 채권을 찍어가지고 그게 파퓰리즘 정책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게 마치 당연한 일인데 저 같은 사람이 인식하는 구간에서 재정 수지를 흑자로 1년도 아니고 2년을 가져간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유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큰 의미에 있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네. 근데 이 상황이면 이제 민감주를 볼 거 없는 거죠. 근데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런 그림은 아닐 거다. 왜냐하면 저는 음모론이지만 사우디가 기법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우디가 사우디가 못 버틴다. 그럼 다시 유가 올린다. 네, 막 다시 감산을 하든지 간에 오펙이 다시 감산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럼 미국 손보는 러시아의 계획이 틀어지겠네요. 사우디가 못 버티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그 유가가 미친 듯이 급락할 때 아 30불이면 사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유가가 되게 중요한 트리거가 될 건데 저는 좀 고착화되는 그림 정도일 거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의 제 의견은 그래서 유가는 요만큼 빠지고 나면 아래 위로 큰 변동성이 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튀어버린다? 네. 어찌 됐건 그러면 요 V자 반등이 깨져서 나올 때 네. 경기 민감주가 돌아설 수 있냐? 첫 번째 중국이 이거 재고 순환 지수 이거 조금 그 선행 지표 관련한 이야기인데 요 가운데 차트 보면 되겠네요. 네. 중국의 재고가요. 2012년 수준까지도 빠져. 무슨 재고예요, 이거는? 철강, 석탄, 네. 화학 재고가요. 왜냐? 무역 분쟁 때문에 생산을 안 늘리고 계속 재고를 소진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맞았어요. 그죠? 그럼 수요가 좋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쇼티지 나지. 네, 맞아요. 그럼 뭐가 좋아지냐면 스프레드, 마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 보시면 보행과 스프레드인데 적자 생산하는 거거든요. 숫자로 보면 이게 돌아설 수 있는 환경이 역으로 나올 수도 있고 산업재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구간 내에서는 민감주도 좀 아까 얘기했던 거 막 그 막 팍 의욕적으로 얘기할 때보다는 많이 힘이 빠진다. 산업재 얘기하면서 그 아 5G 얘기하다 복잡하다 지금. 네. 여러 가지 함수가 네. 내가 그냥 느끼기에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 이만큼 빠져 있어서 이제 아무도 안 보는 주식. 왜냐하면 잘 보세요. 주식이 저 똑같은 이야기인데 가격이 나오려면요 네.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한 놈은 지금보다 비싸다고 생각해서 팔고 미래 가치가 한 놈은 미래 가치가 싸다고 해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매수를. 그래야 가격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장면과 어떤 산업은 팔놈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 오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쉬워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근데 그걸 뒤집어서 좋게 보려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는 거예요. 막 로직을 만들고 네. 실패한 적이 99번이고요. 한번 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가지고 미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유통업 등신 사명제들 돌아설 거고 제가 그때 그 이야기 드리지 않았어요. 네, 네. 기억하시죠? 네. 롯데 신세계 네, 막 이런 애들도 오프라인 매장 줄이고 온라인으로 가기 시작하면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제 그런 상상을 경기 민감주에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될 수 있는 동인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기에 네. 그 조금만 변화에 현재 주가가 매력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기관 투자자 주식입니다. 개인 주식들 아니에요. 그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소형님 아실 텐데 이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소비재는 아 저도 지치네요. 요 좌측 차트입니다. 요거는 한번 잘 보세요. 재밌는 그림이에요. 한 달 동안 1, 2월 동안 중국에 그 우한 사태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플랫폼 매출이 어땠냐? 가장 많이 빠진 게 해외 구매죠. 요 플랫폼 내에 면세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형마트 안 가죠. 네. 그리고 슈퍼마켓도 잘 안 가죠. 네. 근데 편의점 몰라요. 근린 시설이죠. 여기에 집 옆에 최원성 연구원 기억하시죠? 아. 홍기체인. 네. 기억나시죠? 네. 주가 대박 났어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홍기체인이 중국의 편의점이에요? 네. 중국의 편의점은 우리 편의점보다 훨씬 스마트해요.
물류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신유통 이런 것들의 중심이기도 하고 사람 없이도 막 돌아가고 손으로 막 눈 만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이제 체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네, 편의점 올라갔고 네, 그리고 이커머스, 핀테크, 신유통, 당연한 거지, 저건. 이길 배송, 당일 배송과 같은 애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그어서 하면 이렇게 하면 나올까요? 이렇게 온라인 소비와 스트리밍 콘텐츠 노출이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됐는데 저희 지인분들이 40~50대 분들 중에서 쿠팡을 쓰고 놀랬다는 거예요. 아 그런 경험 줄 알았는데 경험이 없다 갑자기 딱 해보니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편한 거죠. 경험을 못할 때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데에 대한 이야기랑 이길 배송, 당일 배송, D2C 이런 외형 성장이 이번에 확연하게 왜냐하면 사스가 알리바바를 만들었거든요. 아 진짜입니다. 그 전에 네네, 있었는데 네네. 그때부터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의료 서비스가 중요해요. 저는 예방의학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우리나라 이런 주식 없습니다. G2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나 그리고 중국의 예방의학과 관련된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예. 그래 그때 말씀드렸던 게 건강검진 백신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번에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주가도 좋아요. 정프로 너는 근데 제가 생각나는 네가 그날 진행했잖아 네가 그날 내일 가서 주식 살 것처럼 기자님들 이야기하셨는데 좀 뭐 말했는지도 모르시고 아니 그냥 메시지 받고 내가 솔직히 고맙기도 했지만 아 열도 받더라. 그 옆에서 들은 나는 왜 안 샀니? 아, 자,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뭐 지나간 거 아니지 말. 중국의 배달의 민족도 많이 올랐어요. 중국에도 그 회사 하나 있죠. 디엠핑이라고 있는데. 맞아요, 디엠핑. 좀 올랐죠. 그리고 걔들이 머리를 좀 썼죠. 어떤 머리를 썼냐면 이 배달하면서도 막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지정 장소에 놔두고 가게끔 서비스를 구축하고 그게 알람이 되고 했는데. 홍콩에 상장돼 있어요. 시장 자체가 너저분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뭐 방어주의 역할은 충분히. 신천에가 있었어야 되는데 상해나. 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래 주중에 이렇게 녹음을 하면은 편집을 잘 해가지고 주말에 올리잖아. 네. 이거는 빨리 올려야 되겠다. 편집을 성성껏 할 필요도 없이 바로 올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네. 바로 올려야 되겠다. 바로 올리고. 네. 어떡하지? 뭘요? 살까? 그거는 이제 방송 끝나고 얘기하시죠. 뭘 살 거를. 아 왜냐면 지난번에 아 그 너무 맞는 얘기인 것 같았는데 아 중국 저렇게 판이 벌어지는데 저걸 사야 되나? 야 솔직히 좀 그랬어. 그때 손이 나가야죠. 근데 오늘은 굳이 제가 했던 이야기를 복기를 해보면 네. 앞에서 시장에 대해서 1, 2차 충격의 틀을 맞춰서 현재 내가 있는 구간에서 예측 가능한 위험 부분을 받아들여서 시장에게 냉정하게 뭘 보는데 제가 오늘 그나마 고사리 손을 얹히고 갖는 것 정도로 저는 거기에 더 중요성을 두고 싶습니다. 뒷부분에 네. 뭐 종목들이나 산업들에 대한 그거 나중에 리바운드 할 때 얘기고 네. 그래서 그 구간에서 그래요. 지킬 수 있어야 올라오는 이익해손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에서 배타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반등 구간에 대한 전망들을 내가 최근에 네. 그 주식 전략 하시는 분이나 이코노미스트라 좀 많이 들었잖아. 네. 가장 빨라요. 대충 진득하니 보시는 분들이 6월 아니 4월 말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을 예상하던데 지금 3월 말부터 반등한다는 얘기잖아요. 다음 주가 아마 피클 거다. 아니 3월 말도 아니에요. 다음 주면 그냥 내가 딱 듣자마자 야 다음 주에 18일 날 우리 시간으로 19일이죠. 19일 아침에 연준에서 금리 한 50bp 낮춘 다음에 미국장이 확 흘러버리면 그때가 타이밍 아닌가? 야 그때 저는 딱 이렇게 저점을 잡기보다는 그 위에 변동성은 있겠죠. 근데 2차 저점을 확인하는 정도의 구간일 거고 그 위에 변동성 장세는 있을 텐데 그 구간이 이제 주식을 사기에 적정한 구간으로 가까워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 제가 막 이렇게 뜯어서 고치고 싶은 생각이 주식을 발바닥에서 어떻게든 우리 저 오늘부터 그 앞에 우리 저 썸네일이라 그러나 네. 그 앞에다가 노약자, 임신부는 좀
시청을 자제해달라고. 왜요? 아니 엄청난 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 그럼 우리 딱지 붙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이상한 콘텐츠인 줄 알고. 왜? 아 요즘 장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네. 어린이도 시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린이들은 뭐 철 없으니까 돈 내. 네. 뭐. 오늘 이거의 전제는 이번에 이 돌고 있는 문제 있는 그 바이러스가 예전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질병이라는 전제인 거죠. 아니 그 중에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퍼져나가는 모습. 주식을 사는 이유는 네. 세계랑 똑같은데 어떻게 사고 뭘 사는지에 다른 뭘 사는지는 다른 세 가지의 이유를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전제는 지금 바이러스도 예전에 역병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 병리학적으로는 움직일 것이다. 이 전제가 없으면 애널리스트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뭐 그걸 모르는데 뭘 전제를 뭐 무슨 전망을 해?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이랬고 이랬으니까 병리학적으로는 예방의학적으로는 이럴 것이다. 그 전제 하에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네. 다만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퍼져나가는 모습이라든지 지금 현재 어떤 밸류 주가의 밸류가 너무 좀 높게 측정되어 있다는 것 등등 몇 개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네. 크게 보면 이제 같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묵직한 명석함으로 이 혼란의 시기, 변동성의 시기를 탈출하는 그림을 오늘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역시 우리 스마트한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팀장님. 참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일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그래프가 좀 많이 나오느라고 우리 박 팀장님의 얼굴이 화면에 좀 덜 잡혔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합니다만 다른 날 또 있으니까요. 아, 가생에 있는 우리 둘은 가생. 자, 우리 여의도에서 가장 스마트한 우리 박석중 팀장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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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